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이 강의가 쉽지가 않아요. 현타를 부르는 강의.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암기하지 않아도 기억나는 코드, 암기 코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 들어갈게요. 업무 정지는 폐업 보이면 1년. 무슨 말이냐면, 폐업했다가 재등록을 했어요. 폐업 기간이 1년 초과면 업무 정지를 못해요. 1년 이하면 업무 정지를 할수 있고, 그래서 1년이 기준, 업무 정지는 폐업 보이면 1년. 등록 취소는 이래나 저래나 3년만 채우면 된다. 폐업했다가 재등록을 했는데 폐업 기간이 3년 초과, 그러면 등록 취소를 못해요. 3년 이하면 등록 취소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폐업 기간이 2년이면요? 등록 취소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3년에서 2년 빼줘서 1년간 결격사유. 이래나 저래나 3년만 채우면 되니까. 2년간 폐업했고, 등록 취소하고 1년간 결격사유면 3년 채우니까요. 등록 취소는 이래나 저래나 3년만 채우면 된다.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폐업했다가 재등록을 했을 때 폐업 사유 기간 고려하라고. 고려신용정보.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와서 좀 알려주세요. 제가 홍보하고 다닌다고. 자취는 부양지역이 산다. 자격 취소는 부양지역이 산다. 자취가 이제 자격 취소. 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거. 부. 양이 자격증 양도되어. 양. 지가 자격정지인데 준교무를 한 거. 자격정지인데 딴데 취업한 거 이중소송 정진대 뭐 하면 바로 취소니까요. 그리고 이법 위반 징역 선고 받은 거, 이법 위반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받은 것도 여기 두 가지예요. 이법 위반 징역 선고, 이법 위반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그래서 자격 취소, 자취는 부양 지역에 산다. 얘는 원래 있던 거고요. 작년에 신설된 게 조폭이 사문서 위조해 생사하면 사기 횡령배임이다. 얘도 이제 자격 취소죠.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해서 범죄단체 조직한 거, 조폭, 사문서 위조 변조, 그리고 그걸 또 행사하는 거, 위조 변조된 거 행사하는 거, 그리고 사기 횡령 배임. 조폭이 사문서 위조해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배임이다. 징역, 금고, 집행유예,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해서 형법 위반이지만 자격 취소예요.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나쁜 놈이다. 자격 취소, 벌금은 아니고 벌금은. 벌금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 원래 있던 것도 기억하고 신설된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조폭이 사문서 위조해 행사하면 사기 횡령 배임이다.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해서 징역, 금고, 집행유예, 자격 취소, 벌금은 아니고.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무 실시한다. 취소 앞에 하고자 하니까 사전 절차로 청문이 있죠?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취취. 취소 앞에 청문, 취취.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앞에 사전 절차로 청문이 있으니까. 취취. 아비오! 이거 아니었어. 취취. 취소 앞에 청문. 5일장. 자격 취소 처분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 국장에게 보고가 아니라 이제 통보로 개정이 된 거죠.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5일장, 장은 5일마다 열리니까. 그리고 정지면 가만히, 업무 정지, 자격 정지, 다 정지죠? 정지는 가만히, 5일장 없고요. 증반납 없고요. 사유서도 없어. 정지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정지면 가만히. 그리고 2만 들어가면 1년 1촌. 2만 들어가 있으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위임시 준교 시설물. 양도되어, 양수되어 받은 거, 양손 양팔 두 개. 그걸 또 알선한 자, 알선 두 글자니까 1년 1천. 아닌 자 시리즈. 개공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아닌 두 글자니까 1년 1천. 인원수 제한 위반해서 중개 보증을 고용한 거 1년 1천. 인원수 제한. 이건 제재를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절등치 플러스 1년 1천이에요. 인원수 제한 위반해서 중개보조를 고용한 거. 절등치도 되고, 1년 1천도 되고.
그리고 의샤, 의뢰받지 않은 거 공개하고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 사람 차별하는 거, 의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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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1천. 2만 들어가 있으면 1년 1천. 주의사항은 이중계약서는 이가 들어가 있지만 1년 1천은 없다. 이중계약서는. 개명신고증 반납 과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가 게시하지 않은 것. 명의,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 표시 광고에서 명시사항 위반한 것. 명의 세 가지.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것. 개명신고, 증 반납, 취소 증 반납,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하지 않은 것. 그리고 관계징수니까 과태료, 과과. 개명신고증 반납, 과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도 필수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에서 신고 대상인 법률 8개를 친숙하게 알고 있어야죠. 친숙하게. 달달달달 못 외우더라도 친숙하게.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고. 주택법. 정비법 두 가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고. 이렇게 8개 법이랑 공급계약 5 신고하는 거다. 8개 법이랑 분양권 매매계약 5 신고하는 거다. 그런데 입주권 매매계약은 정비법 두 가지만 되는 거잖아요. 입주권 매매계약은. 공급계약, 분양권 매매계약은 법 8개가 다 되는 거고. 일단 법 8개를 최대한 친숙하게.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고. 부동산 소재지, 거래 금액, 계약 일자, 날 일자. 그래서 소금은 해가 중요하다. 소금은 해가 중요하다. 중요한 거라서 정정 신청 대상이 안 된다. 정정 신청은 사소한 거, 경미한 거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니까 부동산 소재지, 거래 금액, 계약 일자 세 가지는 중요한 거, 정정 신청 대상이 안 된다. 소금은 해가 중요하다. 사람일 때는 성명, 생년월일 중요하다. 중요한 거는 정정신청 대상이 안 된다. 외삼촌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자진신고했을 때 조사 전이면 과태료 면제, 조사가 시작된 후면 50% 감경. 그런데 외삼촌은 자진신고해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 외삼촌은. 외의 자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삼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삼촌은 자진신고해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